네, 짧은 시간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진실의 말씀을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군의 생명은 병사들의 사기입니다. 군의 사기는 엄정한 군기에서 나오고 엄정한 군기는 공정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있는 집 자식이라고 열애되고 힘 있는 집 자식이라고 꿀보지게 외박의 출로 군 생활을 보낸다면 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엄정한 군기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 둑을 무너뜨리듯이 군 내부의 불공정은 결국 나라 안보에 구멍을 내는 국가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되는 사회라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애국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데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헌신하겠습니까? 각자 도생의 사회, 부패가 판을 치는 삼류국가로 떨어지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득권 세력들, 힘있고 가진 자들의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촉발된 공정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폐단, 적폐를 모두 드러내고 척결하라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소위 백을 이용해서 자기 자식에게 특혜를 주거나 주류한 적폐를 방치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그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나라꼴이 말이 아닌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병들고 부패한 귀족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좀먹는 소위 백의 관성과 문화를 완전히 뜯어 고칩시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고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반칙과 비리를 저지르는 표리부동한 사람들을 찾아서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킵시다. 돈 없고 백은 없지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반칙과 특권이 발붙이지 못하는 공정사회만큼은 반드시 물려줍시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한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왜이 정권이 보여주는 모습과 행태는 매번 그 반대입니까? 화면에 띄워드린 것은 24년 전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 기사와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만평을 한데 묶어본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혹에 대하여 이 정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와 진정성에서 판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은 궤변이나 진영 논리는 결코 진실 자체를 덮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가지를 이끌어도 흑역은 오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